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동원 군이 방탄소년단 정국에게 팬심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방송된 뽕숭악당 인생학교 40회에서는 탑6 랜선 팬미팅 스토리가 공개가 된 바 있는데요, 이날 정동원 군은 그동안 단체 댄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인 댄스를 준비했다라며 방탄소년단의 춤을 준비했습니다. 정동원 군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멋지게 선보였는데요, 정동원 군은 방탄소년단 중에서도 멤버 정국을 향해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영상 편지를 보내며 팬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이찬원 씨, 장민호 씨와 인증샷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26일 정동원 군과 이찬원 씨, 장민호 씨 소속사 SNS에는 오늘도 열일한 민토동 마스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민토동의 비하인드 포토를 깜짝 공개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사진 속에는 파스텔톤의 하늘색 수트를 입은 장민호 씨, 이찬원 씨와 하얀색 수트를 입은 정동원 군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수트도 멋지게 잘 어울리는 세 사람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이 공개가 되자 누리꾼들은 너무 멋지다,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기까지 하다, 본업도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정동원 군은 미스트롯2 참가자들 응원하기 위해 특별 무대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지난 25일 오후 10시에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는 탑7의 결승전 1라운드 신곡 미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1라운드 무대가 끝난 뒤 미스터트롯의 정동원 군을 비롯한 탑6 멤버가 축하 무대를 위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탑6는 박미씨의 날 보러 와요로 축하 무대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사랑의 콜센터 오프닝으로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날 보러 와요 무대에 이어 남진님의 나야나를 열창하며 흥폭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미스트로트로 금이 환영한 정동원 군을 비롯한 탑6의 무대에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정동원 군이 2021년 대박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26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내 노래 아시죠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장민호 씨가 데뷔 초 노래를 공개했는데요, 오랜 무명 생활을 지낸 현역 가수 출신 장민호 씨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히트6와 1대1 대결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정동원 군은 두 번째 차례로 우연희 씨와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정동원 군은 정월 대보름에 대박나시라는 뜻으로 골랐다라며 대성씨의 대박이야를 불렀고 99점을 받았습니다. 이어 우연희씨는 영원히 내게로 짙은 감성을 자랑했으나 아쉽게도 98점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정동원 군이 1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이날 사랑의 콜센터에서 정동원 군을 비롯한 탑6는 국민 히트송의 주인공 히트6와 노래방 대결을 펼친 끝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